네, 7월 2일 월요일 아주 이브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1년 스페인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을 해서 제2의 메시로 불리고 있는 이강인 선수. 이 선수를 스페인으로 귀화시키기 위해서요. 현재 스페인 축구협회에서 고군분투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가 내년에 스페인 국정을 취득하면 군 복무를 가지 않아도 된다면서 네, 한국 남자들에게 군대는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군대란 참 저라도 어려운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크로아티아와 2018 월드컵 8강전을 앞두고 있는 러시아에 또다시 도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 미드필더 데니스 체리셰프가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물론 체리셰프는 곧바로 부인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이었죠. 소치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도핑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이후 올해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 금지 징계를 당했는데요. 이와 맞물려 이번에는 월드컵에서도 러시아 선수들에 대한 도핑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18년 만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저소득층은 덜 내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내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직장인 대부분은 개편 이후에도 바뀌는 게 크게 없습니다. 다만 월급 외에 임대나 이자 소득 등이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요,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매기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아주 모닝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